여러분 가수 예준이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우, 이렇게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조금 습하죠? 습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꽉 자리를 채워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예준이 이렇게 초대해주신 우리 김천 시민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 다음으로 우리 미스트로 나오신 정다경 씨와 홍자 씨가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는 미스타트롯 대표로 나왔거든요. 오늘 남자는 저 혼자입니다. 네. 우리 형님들 좋으시죠? 네. 다음번에 예쁜 우리 숙녀분들께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 남자 동생한테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엎드려 잘 받기가 알겠습니다. 나중에 네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예준이 미스터트롯 나와서 잘 될 수도 있으니까 오늘 많이 받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형 누님들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메들리 띄워드릴게요. 박수 주세요! 자, 뒤쪽에 계신 분들 박수 보내주세요! 순간부터 내 마음을 깨뜨렸어요.
우리 예쁜이가 찾아가지고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옷하고 터질 것만 같은 길 봉선하라 부르는 우리 더 이상 찾지 못할 그리움을 슬기 묻는 길도 세워주는 너의 우리 경상도 분들이 성격이 좀 급하시죠? 세 곡까지는 준비를 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앵콜을 외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풍선 들고 계신 분들께서 우리 홍자 씨 팬클럽이신데 풍선 안 들고 계신 분들 다 제 팬클럽입니다. 네. 맞죠? 서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사이좋게 응원도 많이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샤방샤방이랑 무조건 한번 불러볼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같이 한번 해주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아주 그냥 하면 우리 누나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축하합니다. 아, 네.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아이고, 우리 경상도 형 누님들께서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분위 노래 띄워주세요. 아주 그냥 신기하죠 누가 사랑
멋지다고 크게 외쳐주신 누나가 어디 계시죠? 어디? 일로 한번 나와보세요. 특별히 제가 멋지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예준이랑 포옹할 기회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홍자씨 팬클럽 누나시구나. 네, 우리 홍자씨 많이 사랑해주시고 예준이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우리 누나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아이고, 박수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또 예준이 팬클럽으로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앵콜인가요? 그럼 한번 외쳐주셔야죠. 앵콜 앵콜. 아따, 참말로 우리 경상도 분들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다 그냥 여기서 앵콜하고 저기서 앵콜하고 하다 보니까 박자가 안 맞아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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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자나 벽실 가자! 자, 이 노래 은은하게 같이 즐겨주세요. 열심히 하고 왔더니만 땀이 들어가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휴지 한 장 갖다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준이도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팬클럽 회원분들께서 휴지를 갖다 주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가수 예준이었습니다. 퇴장하실 때까지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창. 저는 미리 나와 있었는데 잘못 나왔나 했습니다. 네, 오늘 앵콜곡까지 넘치는 음악 선물 해주셨고 앞으로의 모습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